최신의상 시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콘의 비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으로 인사드리는데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국 큐큐뮤직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시청하고 계신 해외팬들, 해외팬분들, 따자이자이바, 하이자이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예린입니다. 저희는 작년 이 자리에서 신의상 트로피를 받았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 전가요? 네. 네. 작년 이곳에서 받았던 뜻깊은 상과 그 감사한 마음들, 그 힘으로 저희가 올해도 이렇게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새로운 이런 좋은 자리를 만끽할 분들이 탄생하지요. 네, 맞습니다. 이 쇼의 주제처럼 마술 같은 순간을 맞이할 올해의 신의상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2016 멜론 뮤직 어워드 신인상 블랙핑크 NCT 127 볼빨간 사춘기 IOI 우주소녀 네, 저희가 이렇게 신인상 후보들을 봤는데요. 그럼 한번 함께 열어볼까요? 그래 볼까요? 예, 한번 네. 열어봅시다. 자, 뭐 두구두구두구 이런 거 안 하나요?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두구두구두구 2016 멜론 뮤직 어워드 신인상 수상자는 블랙핑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트렌디한 음악과 세련된 스타일로 걸크러쉬의 계보를 이어갈 블랙핑크. 앞으로 걸그룹 세대를 이끌어갈 올해의 신인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항상 저희 믿어주신 양현석 회장님께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 항상 너무 좋은 곡 써주시고 저희 많이 생각해주시는 테디 오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뒤에서 항상 진짜 고생해주시는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실장님들과 스태프분들, 언니, 오빠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매니지먼트 팀, A&R 팀, 그리고 감자쌤, 제육쌤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네 명의 부모님들과 가족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항상 사랑해주고 응원해주시는 저희 팬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상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발전하고 멋진 모습 보여주는 블랙핑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